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른이날로 맞이해서 저랑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날인데 각자 두 가지씩 해보고 싶은 거 골랐어요.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닭갈비 먹으러 가기, 두 번째는 인생 네컷 찍으러 가서 총 8포즈로 사진 찍기. 오빠가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책 읽기, 두 번째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.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카페 가서 먼저 책 읽고 공부하고 한 다음에 운동도 가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오늘 해보려고 해요. 어른이 날! 오빠 열공해. 이제 운동하러 왔지? 네. 두 번째 수원 들어주러 왔죠? 고마워요. 이거 하고 이제 내 거 하러 가는 거예요. 닭갈비 사진. 네. 마지막이지? 두 번 더 나왔지. 왜? 이거 세 번째잖아. 마지막. 오! 너무 많이 올린다. 거기서 거기까지 안 올려도 된다 그랬지. 그치, 야. 쭉 펴고 덮여. 그렇지. 해치지 않을 건데. 새끼네. 진짜 애기다. 뭐 중학교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도 두둥 두둥 뭐. 오빠. 야, 그럼 두둥 두둥 가야지. 예쁘게 나오네 햇빛 때문에. 그래? 오늘 어른이날 어때요? 아 어른이날이 뭐 어른이날인가. 네? 네? 어린 날 어떠냐고요? 아 좋아요. 아저랑 같이 해서 좋아요. 저랑 있어서 좋아요? 네. 얼마큼 좋아요? 아 많이 좋아요. 표현해 주세요. 많이. 더 많이요. 떡을 먼저 익으면서, 떡을 먼저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. 맛있다.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아. 내 거, 오빠 거.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? 내가 많이 먹을게. 내 건데 이거 줄게. 뭐야? 뭔데 이거? 고구마 떡. 맛있다. 그럼 기분 좋아진다. 맛이 여기가.
대답이 몇 점 만점에 몇 점? 10점 만점에 8점? 수은아, 어른이날 선물 내가 많이 사줬지. 그게 왜 너가 산 거지?